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에게 고함. 우리의 전체 노동계급과 협동농민들, 인민군 장병들, 지식인들과 청년학생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민공화국 국방위원회와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인민공화국 주석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1994년 7월 8일 2시에 급병으로 서거하셨다는 것을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온 나라 전체 인민들에게 알린다. 인민대중의 자주 여부를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셨으며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조국의 융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나라의 통일과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쉼없이 정력적으로 활동하시던 우리의 경의하는 어버이 수령님께서 너무도 애석하게 우리 곁을 떠나시었다. 우리의 사회주의 협의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 승승장구하고 있으며 우리 혁명과 조국 통일의 앞길에 새로운 국면이 열려지고 있는 역사적인 이 시각에 우리 당과 우리 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신 김일성 동지께서 뜻하지 않게 서거하신 것은 우리 당과 혁명의 최대 손실이며 온 민족의 가장 큰 슬픔이다. 경의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대대로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시어 가장 어려운 민족순환의 시기에 조국광복의 큰 뜻을 키우시며 위대한 혁명가로 성장하시었다.